삼아 살만 나는 세상. 고생해서 키운 벼를 갉아먹어 농부의 적이라고 불리는 메뚜기. 하지만 이 메뚜기가 미래의 식량이란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여기 메뚜기 사육에 푹 빠진 이가 있습니다. 아빠를 도와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죠? 지금 저희 농장 같은 경우에는 벼메뚜기, 풀무치, 방앗개비, 팥중이, 섬서우 메뚜기까지 다섯 종류 정도 메뚜기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눈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생각한 메뚜기를 애지중지 키운다는 이분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메뚜기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37살 복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메뚜기에 푹 빠진 남자 복현수 씨를 소개합니다. 제작진이 찾은 것은 물 맑고 공기 좋은 경기도 광주. 이곳에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메뚜기를 키운다는 복현수 씨를 만났는데요. 지금은 저희 메뚜기 먹일 지금 먹이 식물들 잘라가지고 갖다 주려고 하고 있어요. 먹이 준비하고 있어요. 아무리 조그마한 메뚜기라지만 농장을 운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하지만 복현수 씨에겐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동료 아내와 아이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남편이랑 같이 하는데 오늘 주말이라 애기랑 같이 왔어요. 온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메뚜기 농장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러 갈까요? 복현수 씨가 가족과 함께 메뚜기 농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눈에 봐도 굉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에 과연 어떻게 메뚜기가 살고 있을까 궁금했는데요. 우와! 이렇게 사육도 할 수 있는 거군요. 메뚜기 중에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다는 벼메뚜기랍니다. 아니, 지금 먹이 활동하는 겁니까? 메뚜기 먹이는 주로 이제 잎이 긴 벽과 식물인데요. 주로 여름철에는 수단그라스나 옥수수 잎 아니면 피 종류를 먹이고, 약간 추울 때는 보리라 밀 종류를 재배해서 먹이로 주로 이용하고 있어요. 아이 손 위에 메뚜기가 있다. 메뚜기가 좋아요? 메뚜기 집사의 정성어린 보살핌을 받아서 일까요? 농장의 메뚜기들은 쑥쑥 자라서 번식 능력도 왕성하다는데요. 물론 탈출하는 녀석도 꽤 된다고 합니다. 농장에서 나올 때마다 탈주범을 검거하는 게 현수 씨의 일이죠. 어제 청소해서 나온 거지? 어제 다 치웠는데. 메뚜기 한 마리도 되게 소중히 하시네요. 귀한 애들입니다. 가시죠. 현수 씨가 운영하는 첫 번째 농장에서 먹이용 식물을 재배하고 벼 메뚜기를 주로 사육한다면,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실내 사육장에서는 풀무치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메뚜기를 실험 사육합니다. 이곳엔 메뚜기들의 산란장까지 갖춰져 있다는데요. 네, 여기는 두 번째 농장인데요. 주로 이제 판넬로 해서 온도와 습도를 다 맞춰가지고 메뚜기 사육에 적합하게 지금 사육장을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포장이랑 택배 추락까지 하고 있고요. 지금 풀무치하고 어린 벼메뚜기가 있는데 같이 어린 메뚜기 같이 보러 가시죠. 마치 실험실과도 같은 공간 내부로 들어가 봤더니 벽면에 깨알같이 붙어있는 요 녀석들. 아직 어린 벼메뚜기들인데요. 정성어린 보살핌을 받아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원래는 메뚜기가 실내 사육이 잘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햇빛을 메뚜기가 봐야 되는데, 이제 저는 햇빛을 안 보고 인공 조명으로 사육하는 거를 지금 계속 테스트 겸 사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실내에서 좁은 공간에서 밀집돼서 많이 키워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밀도가 높으면서 많이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이제 이 사육장을 만든 거예요. 사육실을.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여기에 놔줘서 먹이도 더 많이 놓을 수 있게, 메뚜기들도 더 많이 여기에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메뚜기의 습성을 고려해 복현수 씨가 직접 제작했다는 사육장. 하지만 관리하기가 만만치 않다는데요. 그럴 때마다 아내가 도와줍니다.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먹이 주고 있어요. 그 아까 일농장에서 그 밴 먹이를 여기 가져와서 이렇게 주고 있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다 자란 메뚜기나 풀무치를 수확하는 것은 바로 아이의 몫이라고 합니다. 든든한 지원군이 이렇게 둘이나 있으니 복현수 씨,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메뚜기와 함께 자랐다는 요 녀석. 그렇게 잡는 거 겁나지 않냐? 어? 네. 큰 꿈치도 안 무려요. 잡는 걸 좋아해서 항상 잡을 때 같이 와가지고 자기도 잡겠다는 거. 물론 사육장의 습도나 온도를 세심하게 조절하는 것은 박현수 씨의 일이죠. 언뜻 보면 화분에 물을 주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부화 들어갔는데 아직 알에서 깨어나기 전이라서 이것도 똑같이 습도를 좀 맞춰줘야 돼요. 알고 봤더니 메뚜기 산란장이랍니다. 분무기로 물을 뿌려 습도를 조절하면 메뚜기가 부화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죠. 알았어, 큰 거 잡았네. 요즘 아빠들 아이와 놀아줄 시간도 없다는데 메뚜기 덕분에 현수 씨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답니다. 그 와중에도 매일매일 사육장의 온도와 습도를 꼼꼼하게 기록하면서 최적의 메뚜기 사육 환경을 찾고 있죠. 아, 이건 메뚜기 사육장에 있던 화분인데 뭔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 작업은 지금 풀무치 산란통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풀무치가 알을 낳으려면은 흙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이런 플라스틱 상자에다가 이렇게 수분이 들어있는 흙을 같이 넣어줘서 산란을 유기할 수 있게 유도시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메뚜기 이 녀석들 애 키우는 것보다 더 손이 많이 가네요. 하지만 정성을 들인 만큼 쏙쏙 자라주니 그만큼 보람도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뭔 일이요? 정전이라 하는 돌발 상황. 어리석 옆에서 저거 많이 써서 그런데 전기 나갔네. 현수 씨의 걸음이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하는데요. 복구를 서둘러야 한답니다. 사장님, 전기 나갔어요. 복현수 씨가 비닐하우스를 넘어 옆집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문제가 잘 해결되어야 할 텐데요. 이것만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제가 우선 가운데로 할게요. 그럼 끈 거야? 네, 지금 끈 거예요. 발 빠른 대처로 전기가 다시 들어오고 별다른 피해는 없어 보입니다. 여기는 이 실내에서 전기가 갑자기 떨어지면은 메뚜기 다 죽어버리니까 답이 없어요. 메뚜기 사육은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아 위험 부담도 따르지만 제대로 조건만 맞으면 놀랄만한 성과를 내기도 합니다. 지금 잡고 있는 풀무치가 한 중간 정도 사이즈 돼요. 풀무치 그러면은 한 15일 정도? 15일에서 20일 정도 큰 거예요. 보통 풀무치가 부화되고서 성충이 되기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에 비해 벼메뚜기 같은 경우에는 두 달에서 두 달 반 정도 성충되는데 그렇게 걸리기 때문에 풀무치는 속도가 워낙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만큼 먹이도 많이 줘야 돼요. 이렇게 키운 메뚜기들은 주문을 받아 판매를 하는데요. 곤충망에 채집해서 택배로 배송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는 일. 여기에는 이제 박스로 택배를 보내기 때문에 숨구멍을 항상 이렇게 뚫어줘요. 판매된 메뚜기들은 보통 학습용이나 파충류의 사료용으로 많이 이용된다는데요. 예전엔 논에서 흔히 볼 수 있었지만 요즘은 농약 사용으로 귀한 몸이 됐다고 합니다. 넣어주세요. 따님 소개 좀. 아, 따님 소개 좀. 얘는 여기 있는 아이는 제 딸이고요. 올해 4살입니다. 그래서 주말이 되면 항상 여기 농장에 와서 뭐 놀이터도 되고 아빠 일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됐어요? 아내분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있는 제 아내는 이제 외국에서 온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해외에 있을 때 해외에서 파견 근무하고 있을 때 그때 뭐 저희 통역원으로 있던 직원이고요. 뭐 그때 좀 관계가 좋아서 지금 이제 결혼까지 돼서 지금 올해 결혼 6년 차 정도 됐습니다. 반하셨군요. 네. 서로 반해서 여기 와서 제가 메뚜기 키우냐고 고생만 시키고 있어요. 원래 회사 생활을 하던 복현수 씨는 결혼 후 아이를 낳고 본격적으로 메뚜기 사육에 뛰어들었다는데요.
그런 노하우를 배우고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메뚜기 농장을 찾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친한 지인이 메뚜기 사육을 배우고 싶다며 현수 씨를 찾았는데요. 얘네가 날개가 길어가지고 잘 날아다녀. 아... 비행 거리가 굉장히 넓지. 그러면 지금 벼메뚜기랑 풀무치 중에 어느 게 조금 더 매출이 잘 나와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벼메뚜기는 수량이 많아서 벼메뚜기가 매출이 더 높기는 한데 얘네는 단가가 달라요. 벼메뚜기의 한 2.5배 정도가 더 높기 때문에 얘네가 뭐 앞으로는 더 좋지. 그리고 국내에 사육하는 농장이 거의 없어. 수년간의 자료 수집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메뚜기 알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일단 메뚜기가 생각보다 한 달 만에 빨리 자란다는 게 너무 놀랐고요. 지금 이제 저번에 이제 무안에서 교육이 한번 있어서 가봤었는데 식품 쪽이라나 아니면은 반려의한 동물, 파충류나 양서류 쪽에서 조금 각광받는 이제 사료로서 좀 활용되고 있어서 경제성이 메뚜기를 통해서 경제성이 많이 창출되고 있는 거에 많이 놀랐고요. 앞으로도 식품 쪽이라던가 아니면은 식품 분야라던가 식품 가공 분야를 해서 조금 활성화 될 수 있어서 미래가 조금 유망하다고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메뚜기 못 잡으시던데? 아, 메뚜기가 이게 마음은 이렇게 잡고 싶은데 아직은 조금 무서운 것 같아요.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야심차게 도전한 메뚜기 사육을 통해 일과 가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복현수 씨. 그는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곤충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특히 메뚜기 같은 경우는 좀 친근하게 생겨가지고 메뚜기는 좀 더 좋아했고요. 그래서 취미로 메뚜기를 좀 더 키우다가 이제는 아예 전업을 하면서 메뚜기를 제대로 사육을 해보니까 미래 유망 직종으로서 되게 아이템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메뚜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뿐이 사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 번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거를 1년 내내 사육을 할 방법을 찾다가 이제 실내 사육하는 방법도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렇게 양이 많진 않지만 테스트도 하면서 또 판매도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좀 더 발전시키고 키워가지고 앞으로는 이쪽으로 좀 더 잘 할 수 있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사만 나는 세상.